크레인이 상징입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나? 네, 여기서 하시죠. 여러분들 그 질문하시는데 제가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새만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그동안 그 이 새만금을 언어를 통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이 새만금에 관한 책도 내고 이래가지고 그런 찬성으로 되게 선생님이 와서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외부사력이 들어와서 지역과정 바로 받는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지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 전북 도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대안이 있다. 이것을 도민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북 도민들은 이 새만금에 집착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겨우 이거 저거 해봐야 30년, 앞으로 저 15년까지 지난 15년하고 지금 앞으로 15년 해봐야 전북의 도민들에게 떨어질 돈이 없다고. 다 여기 업자들이 다 쳐먹는 것이고. 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 상황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야. 아, 그리고 나도 전북 도민이다 이거야. 왜? 나도 여기서 6년 사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야말로 여기 만약에 개발하면 말이야. 여기 만약에 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 개발해가지고 전북 내륙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해요. 예? 재미 보려면 딴 놈들이지. 전북 도민들이 재미없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근데 정치 무리배들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전부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언론 차단시키고 언론이라는 게 전부 언론 자본이라는 게 하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엔 답답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왜 이거 이 바다를 두고 여기 웰딩 산업도 많지. 요새 웰딩 시대인데 왜 이 바다를 이거 지금 이거 다 메꿔가지고 땅으로 만드는 데 보다 30년 걸리고 이거 다 메꾸려면 남산 몇백 개가 없어졌는데 변산 다 바라본 것도 이거 못 배운다고. 그래서 리모컨 업체가 저기 하고 땅 등기꾼들이나 치블리고 앉아있는 시골에서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 땅 장사 아니면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나 짓고 뭐 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 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자연적 가치를 갖다가 이거 막아보세요. 그러면 아니 누구든지 그럼 니들 막으시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아니 누구든지 그럼 니들 막으시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지금 이거를 농토로 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뚝방 면적만 해도 지금 맨하탄이 넘는데 여기다가 벌써 이렇게 바다 이 물이